다람쥐가 먹이에 집착하는 건 겨울을 나기 위해서입니다. 이렇게 꽁꽁 숨겨두고 비밀 창고로 삼습니다. 하지만 멧돼지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낭패입니다. 한겨울에 번식을 하는 멧돼지는 가을 내내 긴 주둥이로 땅속을 뒤져 영양분을 비축합니다. 할머니도 가을 억새를 뱁니다. 내년 봄, 지붕을 새로 얻기 위해서입니다. 무성한 억새 덤불 속으로 들어가면 뜻밖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. 지집인가 해야 될 거야. 지가 집지는 거 집. 지가 집지는 거. 주인 없는 집이지만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. 남겨두고 비켜갑니다. 할머니 발 아래선 짱구개미가 억새 씨앗을 모으느라 분주합니다. 봄이나 가을에 풀씨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1년 동안의 식량으로 사용합니다. 기분이 좋지. 기분이 막 부자 논 산 거 말이지. 진짜로 쇠를 비다가 갖다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마음이 막 흡족해져 버린다. 이 쇠만 비다 놓으면, 억새만 비다 놓으면 마음이 흡족해 버린다. 아무 걱정이 없지. 요번에 잘 가고 이제 10년 그냥 가야지. 10년에 가고 이제 그때 그 뒤에 오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해야지. 내가 보던 게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아들이 오고. 그렇게 모든 생명들의 삶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. 하나의 일생이 또 다른 일생으로 이어지고 거대한 생명의 틀은 완성됩니다. 억새집 새 식구 범순입니다. 야 이거 이게 언제 커? 막 크기를 컸는데 짓기도 이제 맞죠? 아무리 짓고 그러더만. 이 어린 것들도 언젠가 어미가 되겠죠? 개울에선 물두꺼비 한 쌍에 사이좋게 어부바 중입니다. 재밌는 건 어핀 쪽이 수컷입니다. 물두꺼비는 봄에 깨어나 짝을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이렇게 포접한 채 동면에 들어갑니다. 훌륭한 번식 전략이지만 봄까지 수컷을 업고 다녀야 할 암컷의 수고는 누가 알까요? 개구리도 돌틈이나 낙엽 아래에서 동면 준비를 합니다. 다람쥐는 낙엽을 끌어모아 이불을 마련합니다. 이제 겨울잎이 끝입니다.